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천에 있는 원적산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주차장이고요. 지금 산에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꽤 넓어서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되게 많습니다. 여기 지금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지금 등산으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등산로 이제 시작했고요. 여기 좌측은 영원사입니다. 내려올 때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우측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소유 둘레길도 있네요. 여기 원적산 1.8km, 원적산 정상 1.8km, 천덕봉 2.74km. 오늘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원적산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원적산은 찾아보니까 이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634m로서 여주와 광주시를 잇는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 지은 영원사라는 사찰이 좀 아까 시작할 때 있었고요. 동서로 이렇게 넓게 펼쳐진 그런 산이 풍경이 좋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열심히 오늘도 담아보겠습니다. 2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원적산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564m. 날씨가 좀 흐린데요. 그래도 멋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원적산에서 바라본 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앞에 계단길이 있고요. 이야, 멋있습니다. 지금 저쪽 이 아래쪽에서 지금 저희 올라왔거든요. 이쪽에서 올라왔고요. 야, 여기 지금 날씨는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멋진 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원적봉 정상 찍고요. 지금 여기 천덕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여기 지금 이 경치 한번 보십시오. 여기 경치 지금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데요. 진짜 멋있습니다. 우측에 지금 이런 경치가 있고요. 저쪽에서 지금 내려왔고요. 멋집니다. 지금 천덕봉 가는 길입니다. 와, 여기 분위기가 거의 소백산 분위기가 나는데요. 멋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위에 지금 원적산 정상 찍고요. 지금 천덕봉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여기 좌측으로 지금 여기 시내에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여기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거의 소백산에 갔을 때 초원길 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날씨는 좀 흐렸는데 그래도 멋있습니다. 여기 뷰 한번 보시죠. 여기 저희 천덕봉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천덕봉으로 가는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여기 입구에서 지금 멋있는 우리 상객님 한번 만나갖고요.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여기 지금 좌측으로요. 너무 멋집니다. 이천 시내가 다 보이고요. 완전히 진짜 미니 소백산 같습니다. 지금 앞에 저기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경치가 너무 멋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천덕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살짝 지금 맑고 있는데요.
저쪽 지금 끝에 사람 보이시죠? 아, 거기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아, 지금 좌우측으로 멋진 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구경하시면서 천덕까지 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계단이 있어갖고요. 이렇게 지금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천덕봉을 0.37km 남겨진 지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뭐 오늘 처음 왔는데요. 뷰도 너무 멋있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 좀 힘들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이처럼 멀지도 않고 한번 와보셔서 경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덕봉 정상입니다. 야, 지금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아, 또 소백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올라오는 풍경이 소백산 가는 능선길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야, 지금 저쪽에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아, 경치 너무 좋습니다. 올라오는 길도 이쁘고요. 한번 멀지도 않으니까요. 이 차는 시간에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멋집니다. 자, 여기가 지금 천덕봉 정상입니다. 저는 지금 천덕봉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여기서 오늘 짧게 산행하려고 왔으니까요. 바로 하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하산하고 있습니다. 아, 천덕봉에서 잠깐 지금 인증샷 찍고요. 지금 원적산 정상 헬기장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지금 올라오는데 크게 힘들지도 않고요. 천덕봉까지만 이렇게 와서 멋진 경치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흐려서 좀 뷰가 좀 없는데요. 화창한 날 하늘 맑은 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지도 않고요. 천덕봉까지 한번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올라왔던 길을, 아까 올라왔던 길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 길을 사실은 요 길을 지금 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아, 역시 오늘 비가 올까 좀 걱정했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있고요. 아,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능산길을 살짝 이렇게 가는 길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아, 여러분, 원적산 저도 오늘 처음 와봤는데요. 언제 한번 꼭 와보십시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원적산 정상 찍고 천덕봉까지 오르신 다음에 거기서 좀 쉬었다가 내려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 오시면 더 멋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야, 한번 이 뷰 한번 보십시오. 야, 지금 여기 좀 다시 계단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저기 지금 앞에 보이시죠? 저기 위에, 저 위쪽에 거기가 지금 정상으로 있는고요. 거기서 지금 능선길 따라서 이렇게 지금 갑니다. 아, 멋있습니다. 아, 여기 길이 너무 예뻐서요. 아이고, 여기 잠깐 놀다가 왔는데요. 길 너무 예쁩니다. 그냥 여기 힘들지도 않고요. 633m인데 올라올 때 살짝 그냥 올라오시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길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저 천덕봉까지 갔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시간 날 때 인천 한번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길이 너무 예쁩니다. 저는 지금 오늘 원적산에 왔습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는데요. 백신 금연을 맞았기 때문에 어제는 좀 하고 쉬었고요. 아, 오늘 여기 인천에 있는 그 설봉산에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 원적산이 좋다 그래가지고 한번 왔는데요.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쪽에, 지금 앞에가 원적봉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요 계단을 타서 확 올라가주면 천덕봉입니다. 근데 지금 나무가 많이 있어서, 큰 나무는 없는데요. 그래서 경치는 너무 좋습니다. 여기 살살 바람도 불어주고요. 이렇게 좌우측으로 경치를 보시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요. 아, 이전에 봤던 설백산이 생각납니다. 아,
아, 소백산 그 5월달에 갔었는데요. 파란 초원길을 정말 그 처음 갔던 그 초원길을 그 갔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아, 파란 하늘에 푸른 초원을 보면서 파란 하늘을 보면서 걸었던 소백산이 기억나는데요. 아, 소백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천덕까지 가는 건 너무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언제 한번 이천에 오실 기회 있으면 원적산 한번 와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해가 떠서 지금 다시 맑아지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멋진 소나무 있어. 오늘 잠깐 쉬었다 하고요. 여기 지나온 길 다시 봐도 예쁘네요. 멋집니다. 여기 원적봉 정상 가는 길이고요. 여러분, 원적봉으로 가는 거기 다 왔는데요. 날씨가 개해갖고요. 전망이 좋습니다. 아까 나갈 때까지 흐렸는데요. 날씨가 이렇게 파랗습니다. 서쪽에서 지금 천덕봉에서 내려왔고요. 이렇게 날씨가 계속 잘 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원적봉, 처음 올라왔던 정상을 가는 길입니다. 멋집니다. 자, 여기가 지금 원적봉입니다. 자, 여기는 원적산 정상입니다. 자, 이쪽으로, 제가 저쪽으로 와서 천덕봉 거쳐서 이렇게 내려왔고요. 자, 여기에 지금 원적산 표지석이 있습니다. 여기 뷰가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그냥 보십시오. 여긴 천덕봉 가는 길이고요. 여기가 지금 아까 제가 올라온 길 쪽입니다. 이천 시내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하산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원적산 정상의 원적봉 올라가기 전에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미러길 같은데요. 이런 길이 나옵니다. 이런 길을 올라가시면 거의 정상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길을 가는 기분 너무 좋은데요.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게 영원사가 230m 정도 남았고요. 여기 아까 저기 보이는 원적산 정상, 원적봉을 찍고 천덕봉을 찍고 거기서 좀 잠깐 쉬다가 다시 원점으로 하산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 원적산 오늘 처음 왔는데요. 이천에 원적산이 있다 그래가지고 등산길이 이쁘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올라갈 때 원적봉까지 올라가는 길에 약간 살짝 오르막이 몇 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갈만 합니다. 원적산 원적봉에서 천덕봉까지 길이 이쁘니까요. 거기 한번 오셔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 오면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처음 온 산을 와봤는데요. 역시 안 와본 산을 이렇게 온다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떨까? 경치는 어떨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그 산을 한번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